사절 소곡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는데요. 정일당 잡지와 술 만드는 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정일당 잡지 연 15, 1856년 원문이고요. 번역문입니다. 102.5대 정도를 깨끗이 씻어서 한 다음에 물 2대로 졸여 써서 담근다.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1번부터 7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. 그래서 7일 후 사용한다.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. 체 소래기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 술 만드는 법, 미상 1800년대 말이고요. 원문입니다.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. 번역문입니다. 백미 한 마리 깨끗이 씻어 가루를 낸 다음 해서 설명이 쭉 되어 있고요. 21일이 지난 후에 가라앉으면 위에 떠 있는 것을 걷어내고 걸렀으면 좋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법입니다. 밑술 만들기. 1번부터 4번 그리고 팁이 있는데 봄 가을에는 차가운 북쪽에 두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둔다 되어 있고요. 덧술 만들기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고요. 20일이 지난 후에 가라앉으면 위에 떠 있는 것을 걷어내고 걸렀으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소래기 쪽박이 필요합니다.